지난달 국제유가가 소폭 떨어지면서 수입제품의 원화 환산 가격 수준도 4개월 만에 낮아졌습니다. 한국은행이 오늘 발표한 4월 수출입 물가 지수를 보면 지난달 수입 물가 지수는 전달보다 0.9% 하락한 147.9로 집계됐습니다. 전월 대비 기준 지난 1월 이후 4개월 만에 내림세로 돌아섰지만 지난해 같은 달과 비교하면 여전히 35%나 높은 수준입니다. 품목별로는 3월과 비교해 원재료 중 광산품, 중간재 가운데 석탄, 석유 제품의 하락폭이 컸습니다. 4월 평균 국제유가가 두바이유 기준으로 한달새7.3% 떨어진 영향으로 풀이됩니다.